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중도중앙동 출신 이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국민 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오랜 민원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포항시 북구 연암동 산자락의 영일만을 바라보고 있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수산강습소로 개교하여 1950년 포항수산고등학교로 승격, 2002년 3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동해안 유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시대적인 맞춤 교육의 전문 해양 과학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2019년 6월 백인실 규모의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멀리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가 위치한 연암동 368번지는 전체 면적이 14,254평이며 이에 따른 학교의 주 진입로는 6m에 비해 연암동 삼거리에서 해안로 469번길을 따라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는 폭 5m로 협소하여 버스, 소방차 등 대형 차량의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스 진입로인 해안로 469번 길에는 바로 옆 유아교육체험센터가 위치하여 좌우측으로 체험센터 방문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많고 또 주거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하여 학교 진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교와 통창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건축 중인 기숙사가 내년 6월에 완공되면 100여 명의 학생이 상시 거주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화재 발생이나 비상시에 소방차와 대형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여 안전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악질한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안로 469 유아교육체험센터의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아교육체험센터의 소유 관할청은 경북도교육청으로 해안로 469번 길 도로가의 일부 부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1m 정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주 진입로 삼거리에 위치한 연합국길 21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진입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간 건물주의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 하더라도 대형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안전 문제와 차량 통행 불편에 따른 문제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된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지난 1.15 포항 지진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이 확산되고 인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인재로 인한 재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려올 때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게 합니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우리 주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포항해양과학학교의 문제점과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을 부실한 대응과 민원 해결 노력이 부족으로 계속해서 미루다가 우리 시에 크나큰 인재가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민의를 저버린 역사의 큰 오류를 남기게 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